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도 와요. 또 열심히 십일조를 해도 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오고 믿음이 있어도 오고 열심을 내도 오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왜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상처받고 갈등하는가, 거깁니다. 왜 라고 하는 why. 내가 주일 성수 잘했는데, 내가 십일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why.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why란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란 말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 제가 십일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남 섬기는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 고난을 경험했어요. 고난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이 신앙이 흔들려요. 어떤 분이 50년 목회를 했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어떤 잡지사의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은퇴를 했는데도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고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지금 고난 받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신과 갈등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고난의 사람,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 욥입니다. 물론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시편을 73편 이상 썼으니까 그냥 낭만적이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윗은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욥이 1장에 보면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처럼 동방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그런 거지? 한번 욥을 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계속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욥에게 그때부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그 동방의 가장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며칠 만에 그의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요. 태풍마다 죽고 벼락마다 죽고 그런. 엄마 있다가 그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며칠 만에 다 죽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시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욥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중에 두 번째 사단이 그럽니다. 한번 더 쳐보세요. 욥이 괜히 의인인 줄 아십니까? 한번 더 쳐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한 것이 그래. 그러면 생명은 그냥 두고 욥의 몸을 쳐라. 그러니까 욥이 병들었어요. 상피병이라 그래서 그 코끼리 상자입니다. 온몸이 다 요즘에 보면 그 짐승들이 럼스 스킨병이잖아요. 스킨병. 럼스 스킨병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막 소름 끼치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상피병이 그 TV 뉴스에 보면 요즘 소들이 럼스 스킨병 걸리잖아요. 그게 피부야 스킨이란 말이 럼스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온몸에 막 피가 흐르고요. 고름이 나고 온몸이 다 코끼리 피부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번 의인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고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욥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예, 23장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그건 원론입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막상 그런 지경에 이르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건 원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막상 그런 지경에 처하면 원론은 통하지 않아요. 이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망해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알고 또 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것을.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8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지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물 수 없구나. 예. 그래서 지금 욥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3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장에 가면 욥이요 3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출생할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죄 없는 어머니 왜 저를 낳게 하셨습니까? 욥이 똑같아요. 욥이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욥도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이 자기의 출생일을 저주해요. 길게 저주합니다. 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욥이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올 때 욥처럼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도들이 원망하는 걸 보면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저분 왜 저래? 믿음도 그거밖에 없어? 권사가 그 정도야? 전도사가 저 정도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젊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 경력이 늘어나면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 나라도 그렇겠다, 나라. 내가 지금 그런 고난에 직면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만일 내게 저러한 고난이 왔으면 나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일 욥이 거기서 원망하고 우왕좌왕하고 자기의 출생일을 저주한 거로 끝났다면 욥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간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 그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가 틀려져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적 관점,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이해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욥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나?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 이 절대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픔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비참한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원망도 하고 아픔도 있고 통증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만일 나는 다 알아.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난 그 목적이 뭔지 다 알아. 굉장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정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수없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비참할 대로 비참한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 아멘. 하나님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도 실수하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마세요. 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세 명이 세 번 오고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로부터 욥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맞는 말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때에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말들은 다 맞는 말인데 욥과는 상관이 없는 말.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비참하죠.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고난 사람, 고난 받은 사람 봤냐? 그게 인과응보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도 사실 인과응보의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십일조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십일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죠? 그게 인과응보 사상에서 온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그런 신앙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우리 심읍시다. 하나님 심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맞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겨우 인과응보 정도로
우리를 다루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이, 목적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크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요, 응답과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해 주시면 좋으신 분이고, 응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려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금식 안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작정기도 30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한대 이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이 발견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그분 뜻이 일정하시구나. 그분은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구나. 아멘.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과응보 정도의 하나님으로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려가, 계속 흔들려가. 그 다음에 욥이 깨달은 게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고 그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단련이란 말은요, 연단이란 뜻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지금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차면 내가 뭐와 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이 단련이란 말은 금을 정금하는 재련이요, 재련. 그 불순물을 재련하는 것이죠. 빼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재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 보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올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담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겠구나. 난 모르죠. 가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아, 30일만 참아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도받으니까, 예언 기도받으니까 아, 당신 한 달 안에 끝난다.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그런 데는 가지도 마세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고 그거 얼마 있으면 끝난다고 했다고. 아, 소망이 있다고. 물론 그건 소망일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좀,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이고, 그러나 저러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시간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합니다. 예, 네, 그 고백은요, 이 간증은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고백입니다. 예, 네, 우리가 뭐 아무나 고백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건 원론이에요. 원론. 그건 뭐 이론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뭐 책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냥 머리로 배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고백이에요. 다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아주 탄탄대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탄탄대로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 하나 지나면 또 와요. 하나 지나면 또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련되어 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든다는 그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하느냐. 11절입니다.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시작. 말이 그의 걸음을 따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이게 고백이라니까. 언제 고백한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 가면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에게다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경험하게 됐다. 깨닫게 그 말은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원론적으로 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아,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었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젠 알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고백 그리고 간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난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절대 고난이 저주란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저주받았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란 말씀은 안 됩니다. 저주는 마귀에게 저주받은 마귀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는 거죠. 연단. 연단하고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련의 기간을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말이 없어져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고난이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욥의 몸에 손을 대는데 생명을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허용섭인 거예요. 허용섭.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다른 길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첫 번째 통과하고 나면 겸손해지고 또 통과하고 나면 온유해지고 또 통과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해 또 통과하고 나면 뭐가 와요? 내려놓는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말을 잘 하는데요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138편 8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138편 8절. 902년 전후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얻은 것을 완전케 하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이란 말은요, 온전이라 그럽니다. 온전. 그런데 다른 번역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요 개역 성경만 보지 마세요. 최소한도 두세 가지 번역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 개역에게는 빠졌어요, 그 부분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관련된 그분의 목적을 fulfill, 이런 말은요, 완성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내가 고난 받고 있지만 이건 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하신 그분의 purpose, 그분의 목적이 fulfilled,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요. 인과응보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잘했다고 복을 주시고 안 하면 그냥 치시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연약하고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아멘.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10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 너희 그랬는데 이게 너의 단수 소유입니다. 너의, 나의, 여러분의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유익하도록.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내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고 고통이고 뭐 갈등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친. 하나님 실수하신 분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과응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뜻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꽃밭에다가 철쭉, 진달래 그런 거를 이렇게 잘 키우는 분이 계세요. 근데 봄이 됐는데 그 밭에서 뭔가를 다 이렇게 뽑아내더래요. 그 어떤 그 이웃집에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아니 뭘 그렇게 뽑아내세요? 그랬더니, 아, 민들레, 민들레. 아니 민들레가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됐다고. 민들레 이거 뽑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웃집에 아저씨가 깍깍깍 울으면서 웃으면서, 그거 저 주세요, 저. 민들레도 꽃이에요.
따라합시다. 민들레도 꽃이다. 초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뽑아버린 민들레를 자기 집에 꽃밭에 심었대요. 그랬더니 그 꽃밭에서 민들레가 꽃을 피는데 민들레 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전 그 말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야 멋있다. 이 책에 있는 말인데 너무 멋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들레도 꽃인데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꽃밭에 사는 거고 그게 잡초라고 생각하면 나는 잡초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뽑아내보세요. 남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사는 거예요? 꽃밭! 꽃밭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초라고 생각하면 우린 잡초 속에서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계속 상처받고 갈등하고 괴롭고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우리는 고난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나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네, 민들레를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꽃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하면 잡초 속에 사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나를 위한 것이지 결코 나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를 손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성화로운 하나님의